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17개 나라가고, 지금 11개 나라가고,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의 범위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력 지도 종목들이 11개나 더 거래정지랑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버티는 게 희망인지 무모함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나님, 김준현님, 해피바이러스님, 아리님, 멤버십을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크로 증시 시장 흐름 파악 이상을 하게 되신다면은 매일 올라오는 장마감 시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연결고리를 갖다가 깜빡 잊고 소개를 못 드린 알파홀딩스, 요거 지금 거래정지로 이제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상장폐지 발생 사유가 발생했어요. 시가총액 325억이고,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 기업이죠, 그죠? 알파홀딩스 내년 2월 로봇 사업 목적 추가, 뭔가 다급해 보이죠? 원래는 반도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미 SES와 뭐 배터리 소재 개발을 한다. 아까 시가총액이 300억도 안 되는데, 그죠? 거의 이제 한계 기업이 뭘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보시면 작년부터 장난 아니죠. 주가 떠넘기려고 세계 최초 보이지 않는 태양광 모듈 개발을 했다. 뭐 비아디 쌍용차 인수설에 상승했다. 방열 소재 뭐 글로벌 가정시장에 진입했다. 다 해요, 그냥 천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프리미어 바이오 외 1인인데 지분이 6%에서 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유통주식 수가 93%로 무려 상당히 안 좋은, 그죠? 지분조차도 안 좋잖아요. 이 경영권 방어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거래정지를 맞게 시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뭐 차량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 자, 과거를 돌아가 봤더니 2019년도에 체슬로 투자조합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들어왔어요. 전환사채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지분 투자 들어왔다. 어디가? W 투자 금융, 아이오케 컴퍼니. 여기도 초록뱀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가 이때부터 상당히 위기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때 차트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알파홀딩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SPMC라는 곳과 또 어느 정도의 이런 트러블도 있었고, 전환사채도 들어왔었고, SC 엔지니어링 150억 규모, 판교 TV 뭐 부동산에 뭐 이렇게 SPMC에게 양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C 엔지니어링은 뒤에서 보실 세원 ENC와 연관이 있는 회사죠, 그죠? 알파홀딩스, 뭐 PMC, SPMC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도 또 엮여 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SC 뭐 엔지니어링 여기도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미 세원 ENC 때문에 엮여 있긴 하지만요. 한속내연태 여기 엮여 있죠. 알파홀딩스와 어떤 이런 보고 의무 관계가 발생이 되고, 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한속내연태가 가지고 있는 NS네오텍이라는 자회사가 뭐 2차전지에 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차전지 테마를 탈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세력지도의 종목들이 다 가지고 있다. 심지어 수처리까지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2차전지 뭐 회배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변동내역 초과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SC 엔지니어링과 이제 프리미어 바이오로 같은 애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파 홀딩스에. 자, SC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또 전환사채 들어온 것도 보이시고, 휴먼엔이라는 것도 전환사채로 들어옵니다. 아, 휴먼엔 봤더니 이것도 이미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 만기 전에 사채 취득을 해가지고 이미 들어왔던 자기 편들은 현금을 갖다가 유출을 시켜줬어요. 전환사채를 미리 받고. 그래서 자기 편들보다 다 탈출하고 그냥 거래정지 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홀딩스와 한속내오텍, NS네오텍은 같은 편이라는 거볼 수가 있고, 한속내오텍 역시도 거래정지 상황. 요것도 보시면 뭐 904억 정도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 두개 합쳐도 뭐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 요런 식으로 최영목 이대식 요렇게 각자 대표로 변경이, 대표에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대식이란 분이 글로스퍼렉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사명을 바꾸기 전, 휴먼앤이 사명을 바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 얘들도 또 똑같은 애들이구나. 세계가 엮여 있구나. 여기 알파바이오랩스, 뭐 알파에너웍스, 알파머티리얼즈로 주가를 갖다가 좀 많이 띄우려고 했었던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 한속내연태은 OLED 제조 공정이래요. 그러면 OLED랑 그 아까 보셨던 반도체 팻렛이랑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죠. 그냥 우회상장으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주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띄웠다. 휴먼엔 거래정지되어 있는 상황. 자, 과거로 돌아가 보면 뭐이 회사는 뭐 10억 규모의 뭐 해상고철 납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미 거래정지 해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고, 또 과거로 가 보면 횡령 배임도 한 적이 있었고, 상당히 안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EN 인베스트먼트가 여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제가 EN 인베스트먼트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록뱀과 이 EN 인베스트가 합작으로 만든 게 초록뱀 EN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ENM.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저희 거의 세력의 주축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와 있었다. 이미 모든 흔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여기 EN 인베스트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위드인 투자조합. 요것도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회사다. 글로스퍼 랩스가 이름이 아까 휴먼앤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한속네오텍에도 장애매도 전환사채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주가조정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21년도 5월 달에는 휴먼원에 여기 오션 뉴웨이브 신기술 조합이 들어오죠.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리더스 기술 투자가 진행을 하는 곳이고,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인수한 곳이 어디죠? 카나리아 바이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카나리아 바이오나 리더스나 이렇게 엮여있는 애들이나 전부 다 똑같은 한 주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홀딩스, 알파바이오랩스가 특별 관계자로 오션 웨이브 신기주 조합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한 패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차입 자금은 또 알파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돈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휴먼앤 여기 보시면은 김대식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구이도라는 분이 아까 보셨던 알파홀딩스의 프리미어 바이오 여기 최대 주주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도 여기도 대표고 여기도 대표고 모종의 관계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종목이 갔어요. 노브레멘비.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디지털 옵틱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그 예전에 있었던 하이샘, 즉 지금은 구 EN 코퍼레이션 여기 회사랑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디지털 옵틱이 갑자기 코로나를 가져와가지고 노브레멘비가 된다. 근데 요거 밑에 있는 회사도 지금 같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어쨌든 상장 폐지 관련해서 올라오고. 자, 요거 밑에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노블 아래에 있는 회사가 투비소프트예요. 투비소프트인데 여기 보시면 하이드론 시스템즈 인수 뭐 투자 계약 무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이드론 시스템이 곧 상장 폐지 당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장 폐지 사건에 돼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여기 의견 거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하이트론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투비소프트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트론 시스템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김백산 이 회사가 여기가 휴센텍입니다. 휴센텍이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그 방금 하이트론 시스템 거기거든요.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겹치는 인원이 하나 있죠. 이 전종우라는 분 여기도 전종우라는 분 여기 보시면은 하이트론 시스템즈가 뭐 CCTV 이런 관련 쪽인데 갑자기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휴센텍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것도 역시 이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살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려고 했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KH 너무 안타깝게도 이거 세개 제가 계속 경고드렸는데 저 반대로 이제 투자하신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잘 탈출하셨길 바래요. 지금 거래정지 요세개 그대로 날아갔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장원테크 그다음에 IHQ 역시도 같이 날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저 KH 라인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KH 라인이.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곧 이어지는 거는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안전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여기가 실질적인 그 이곳이 실질적인 빗섬의 그쪽이니까 그죠? 강정현 사건 그게 실질적이고 여기 연결돼 있는 그세 가지가 지금 인바이오 뭐 버킷 비덴트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초록뱀도 안심할 수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보가 이런 식으로 주권 관련 사채 취득을 했다는 공시를 냈어요. 어디? DA 테크놀로지 여기에다가 어떤 걸 파느냐 하니까 2차전지 설비 제조 뭐 이런 건데 보그 인터내셔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보그는 옷이죠. 옷. 아 이거 뜬금없네 이렇게 갔는데 국보가 어디에서 엮여 있었죠? 원래 셀피 글로벌이 하이드로 리튬을 통해 가지고 그 유통을 갖다가 맡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갑자기 IS 이커머스를 갖다 인수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잘안 됐죠. 셀피 또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셀피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된 상태에서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IS 이커머스를 갖다가 인수로 들어간 게 국보와 그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DA 테크놀로지 요거를 조금 봤더니 뭐 위드인 투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 자, 이 회사 가는 거는
폐배터리 재활용인데 왜 보고를 갖다 인수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보에는 또 위드인,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죠. 위드인이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의 자본을 갖다 이제 좀 끌어들여가지고 약간 가지고 놀았던 그런 회사의 그 투자 조합이에요. 자, 세원 ENC 결국 이거 투자 유예되고 이제 거래 정지 당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라고. 어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뭐 어디 또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BK탑스 주권 상장 폐지 안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BK탑스는 여기 보시면 KJ 프리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EMNEN인가? 요 회사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여기 세력 지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리튬 코리아랑 함께 지앤원 에너지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지앤원 에너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 자산 운영 나왔습니다. 다 끝났죠? 요거 문제 있는 회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력 지도 보시면은 점차 파란색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지난달에 17개 날아가고 지금 11개 날아가고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의 범위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시면 너무 안타깝죠. 지난주 일요일날 저랑 통화를 하신 분인데 KH나 산타클로스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갖다 계속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 정지 당하면 답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와가지고는 제가 그 주가에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갑자기 KH건설이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 거래 정지를 당해버렸고 그거 3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만 발표가 났는데 다행히 요거는 적정으로 나오긴 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 왜냐면은 회사 자체가 그냥 감사 의견 자체가 적정하다는 얘기지 흑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위험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했죠. 감사 보고서 아는 사람 내부 정보 위반으로 징역을 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는 급한 것이 아니라면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를 갖다가 신에게 맡기지 말고 뭐라도 건져야 됩니다. 뭐라도 건져야 돼.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한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거는 선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에게 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가디언즈 인베스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저에게 여기 뜨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저렴한 수수료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해먹고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 그죠? 뭐 태양광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도 계속 띄우고 있는 모습. 아까 20년도, 22년도 거기에 계속 이런 식으로 등락이 나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요렇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물량을 계속 정리를 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래가 되지 않겠죠. 한송내 옆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미 거래정지 당하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오래 왔었다. 휴먼에 언제부터 거래정지 당했는지 몰라도 아 이거는 21년도부터 22년도부터 거래정지가 되어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시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조작을 한 다음에 거래정지를 만들어버리는 모습. 그럼 이제 초록뱀이나 나머지도 걱정이 되겠죠.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 슈팅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지만 과연 이거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겠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얼마나 두려운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된다. KH 건설 올리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몇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손실이 크니까 팔지 못했다. 그죠? 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왔을 때 이거를 올려줄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올려줄 수가 없죠. 누가 올려주겠어요? 원래 강종현이 걸리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차트인데 세력들이 걸려버리니까 버릴 거 몇 개는 그냥 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답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사실 건지 아니면 뭐라도 남겨가지고 저희 도움을 받으실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을 갖다가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손절을 하셔서 날리는 금액이 가디언즈 인베스트를 평생 이용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실 겁니다. 제가 장담드릴 수 있어요.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종목당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90%의 수익금을 돌려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번호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부터라도 다시금 이제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종목들 하나 들어가셔가지고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날리시는 그 손절 금액이 디언즈 인베스트 프로그램을 평생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이거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뒤에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영상을 남겨드릴게요. 그거 한번 샘플 영상 보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디언즈 인베스트 대표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광명전기 추천해드렸죠. 이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광명전기 오늘 요 가격대가 2380원대에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뭐 변동은 있을 거예요. 장중에 찍은 거라서.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어쨌든 간에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거나 뭐 양호한 상황입니다. 양호한 상황이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은 조금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적어 보이죠. 그렇지만 BPS 자체는 아직까지 주가보다 낮게 깔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요 부분에는 잠깐 이제 그 한국 가스공사랑 관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입찰을 못해서 적자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걸 추천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사실 광명전기보다는 여기 아래에 있는 PNC테크 여기를 주목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여기를 가지고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PNC테크 자체가 이제 유통주식수도 적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크게 이제 알려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호가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 광명전기를 갖다가 매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부문을 보시면은 광명전기랑 뭐 EN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갭팩이 차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고객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뭐 어쨌든 대기업들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물론 이제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매출액이 확 가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요 PNC테크를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제어장치 등의 개발 및 제조 판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취득원가보다 뭐 장부가 이익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순자산가액은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뉴스 한번 보시면 시간 계절 따라서 전기료 차등한다. 한전 전기요금제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이제 했었던 뭐 그런 누진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지금에는 야간이 주간보다 훨씬 더 전기료가 싸잖아, 이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하게 바꾸려면은 디지털 기계가 들어와야 된다. 디지털 기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계절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수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로 갈 수밖에 없다. 사업의 개요 보시면 여기 배전 분야를 갖다가 정전을 최선화하고 뭐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PNC 테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PNC 테크. 그러니까 PNC 테크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와 관계 있는 기업인 광명전기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PNC 테크 재무제표 보시면은 그나마 스마트 그리드 회사들 중에서 적자폭을 유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뭐 일시적인 부분인 거고 다시금 현금 캐시플로우가 돌아왔으니까 문제될 건 없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라는 것은 과하게 넘쳐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얼마나 오는지 태양에 대해서 조절할 수도 없고 그럼 때로는 과했다가 때로는 적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과하게 될 때도 한전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적을 때도 전기 생산량을 추가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뭐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냥 댐 같은 거예요. 댐. 댐에 이제 수위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100이 있다고 하면은 적으면은 물을 채우는데 돈이 들고 넘치면은 이 물을 넘치지 않게 하는데 돈이 드는 그런 거라고 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부분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목적이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PNC 테크를 가지고 있는 광명전기를 매수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광명전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져 있죠. 거래 한번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는 뭐 한 12,700원 요 정도니까 전고점 정도 뚫으면은 이제 목표가 10%는 닿는데 어렵지가 않겠죠. 그런데 뭐 횡보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분명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 주가는 금방 10% 채우고 뭐 추가적으로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 채운 종목들 갖다 교체를 계속 하셔야지만 게으르지 않고 수익률을 지켜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요 종목은 요렇게 매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내용을 많이 알게 되실 거니까요. 네, 그런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PNC테크를 갖다가 광명전기랑 같이 사시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거래량 자체가 사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금액이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탈출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려한 끝에 PNC테크보다는 광명전기로 들어간 거니까요.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광명전기에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가디언즈 인베스트를 항상 신뢰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